치즈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다른 데 없는 겁니다. 근데 치즈 돈까스 시켰는데 예. 이렇게 나오면 손님들이 조금 지금이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해서 많이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체다 치즈 돈까스가 없다 보니까 클레임도 엄청 나오고 막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치즈 돈까스냐 이러길래 저희만의 시그니처인 저희가 밀고 있는 형태의 치즈 돈까스입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 인도가 끝나는 길까지 줄이 서 있길래 이게 뭔가 싶었죠. 그 하루 종일 그렇게 줄을 쓰셨어요. 이 돈가스를 드시러. VD 메뉴인데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더 대박인 건 추가 결제가 돼서 매출이 올라요. 인사해야지 선아.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이 멘트를 제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돈가스 장사하고 있는 박규태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네. 프랜차이즈 대표님이라고 들었는데 장사를 한 지는 한 8년 정도가 됐는데 브랜드를 런칭하고서 2년 만에 30개 정도의 브랜드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럼 2년 만에 이렇게 네. 인생이 좀 바뀌신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희 집 다 한번 이렇게 따라따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이제 매장으로 가시죠. 갈게요. 네. 안녕. 뭐 타고 가나요? 저는 택시 타고 다닙니다. 그럼 지금 택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사실 짐값 들고 뭐 리스 비용 나가고 그러는 거면 택시랑 오토바이를 번갈아 가면서 효율적으로 타는 게 진짜 업무 보는 데는 최고입니다. 왜냐면 택시를 타면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오토바이는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성격이 급해서 차 막히면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6시에 어딘가를 일을 보러 업무를 이동을 한다라고 쳤을 때 1시간 걸릴 거리를 15분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고 뭐 직영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케어가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머리는 이렇게 왜 이렇게 짧게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제 회사 다닐 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머리를 밀고 한 일주일 생활했는데 와 삶의 질이 올라갔다 할까? 제가 씻는 시간이 그래서 5분도 안 걸립니다. 아, 네. 좋네요 그거는. 네. 사업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랄까요? 택시가 얼마나 나왔나요? 2만 원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오토바이를 타는데 비 오는 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매장이에요? 첫 번째 매장이기보단 제가 첫 장사를 시작한 매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처음 창업하기 무서워서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시작을 한 매장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오레노카츠로 업종 변경을 한 매장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로 시작했다가 지금 네. 사장님 브랜드로 업변을 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어떤 거 하셨던 거예요? 아오엄에서 영업사원 했었어요. 아오엄이면은 좀 나름 대기업이잖아요. 큰 회사죠. 근데 왜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신 거예요? 저희 와이프를 만나게 됐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도 하고 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렇게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내가 이걸 사표를 던질 깡단과 있을까? 라는 그 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그냥 솔직하게 난 지금 그만두면 안 되겠냐. 결혼을 12월 10일 날 앞두고 파혼까지 날 뻔 했었죠. 저는 진짜 장사가 하고 싶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예 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차린 거네요 여기를? 아니요 한 1년 6개월 동안 백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창업에 뛰어들기보다 진짜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배워서 하는 게 더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형님들 한 명은 한번 찾아가고 저 형님 저 장사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뭐 좀 알려주면 안 돼요? 해도 잘 알려주는 분들도 없죠. 아 주위에 형님들이 있었어요? 장사 관련된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어딨냐 해서 알아보다 보니 무슨 외식 과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서 거기서 알게 된 분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상권도 모르고 입지도 모르고 권리금 보증금이란 것도 모르고 뭐 인테리어를 뭐 얼마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식자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1년 6개월간의 어떤 백수 생활을 하면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그러면 나도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매장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네네. 근데 이제 사장님 브랜드로 바꾼 거네요? 네네네. 거기서 한번 경험을 쌓고 배워갖고. 그런데 이거 지연이는 누군가요? 저희 와이프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 와이프 이름이 지연이도 있는데 지연이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고 철수, 영희 같은 이름이잖아요. 이 동네에 지연이라는 분들은 아마 여기 와서 식사를 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돈 안 드는 마케팅인 것 같아요. 지연이 친구들이 와서 사진 찍어서 지연이를 보내줍니다. 매장으로. 네, 그런 게 또 마케팅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점장님이십니다. 선릉점 점장님. 태풍 오고 했는데 뭐 별일 없었어? 네. 별일 없었던 거는 내일로 끝나는 거지. 전혀 문제가 없었답니다, 매장이. 근데 아까 처음에 직장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네네네. 파혼 위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버텨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생기 전에 일단 결혼은 하고 저질러보자. 네가 한 1, 2년만 가장 노릇을 해주면 내가 1, 2년을 창업 준비를 잘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그럼 그만두고 나서 네네. 1년 반 동안 백수 기간이었잖아요. 쭉 일을 했죠. 막 제가 일하고 싶은 가게 가서 일하고 일당도 받고 그 와중에도 계속 뭐 너 뭐 형 밑에서 뭐 몇 년만 일해서 뭐 가게 같이 하자. 저는 그 누군가 가게를 같이 하기보다 그냥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고 그걸 토대를 마련해가는 기간으로 삼고 싶었던 기간이었고. 근데 그렇게 배우셨는데 결국에는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했던 건데요. 네. 근데 이게 뭐였냐면 제가 완전 패닉이 왔던 게 한 1년 6개월 정도의 창업기간이 준비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이 멘탈에 나갔어요. 보증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건물주랑 계약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 자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초보 창업자들한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정말 공포까지 느꼈었고 그걸 저지를 깡이 없어서 마지막 가서는 정말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바퀴벌레보다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은 야, 난 내가 백종원이고 뭐고 더 높은 외식업가가 될 거야 막 이랬다가 이제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렸었죠. 그래서 전 진짜로 죽으려고 한강다리까지 가서 한 두세 시간 펑펑 울다가 오고. 창업도 하기 전에요? 네. 아니 근데 그 창업이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면 이걸 저질러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의 심리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 기회가 거의 딱 한 번이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이 가게를 벌릴 때 집 보증금을 빼서 그렇게 해서 저질른 가게였거든요. 만약에 이거 실패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전 이 가게가 실패하면은 진짜 다리에 한강다리 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진짜 이거 아니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네네네. 잘 됐던 거네요. 네네. 이 매장에서 차근차근히 다시 시작을 했던 거고 결국엔 지금 제 꿈을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가 네네네.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왜 첫 가게를 이렇게 강남에 하신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강남으로 뛰어든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 더 경쟁 상황이 치열하니까 그 안에서 더 저도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상권인 성수동에 오셨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사건에서만 하시네요? 저는 운 좋게 성수동이 엄청 핫해지기 전에 일이 들어와 있던 매장이죠. 아, 여기에요? 주소 있는데? 예.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사장님 가게도 이렇게 주소 있나요? 여긴 손님을 안 받고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기 전에 서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오픈하고 운영 중이긴 한데 줄은 안 서 있네요. 원래 여기가 원래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인데 오늘 태풍 온다고 그러고 지금 비가 왔잖아요. 원래는 줄 서는 가게예요, 사장님 가게? 아, 그럼요. 저희 원래 이제 뭐 프린코 맛집, 장원영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장원영 맛집이요? 네. 아, 그분은 제가 정말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그분이 다녀가시고 저기 인도 보이시나요, 저기? 줄을 정말 저 인도 끝까지 서갖고 저희도 그날 직원 다 나와서 이게 뭔 무슨 일일까 해서 정말 그 셀럽의 파워란 엄청난 거고 저의 마음속에 아이돌은 장원영 뿐이 없습니다. 줄 서 있던 날에 네네네. 왜 줄 서 있는지 몰랐어요. 몰라. 저희도 몰랐어요. 아무도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다가 알아보니 그렇게 돼 있던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는 그전에도 줄 안 서던 가게는 아니었지만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 인도가 끝나는 길까지 줄이 서 있길래 이게 뭔가 싶었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줄을 쓰셨어요. 이 돈가스를 드시러. 근데 여기는 외관이 네네. 아까랑 좀 많이 다르네요. 거기는 이제 업종 변경을 오래 놓고 같이로 한 매장이라 최대한 있는 돈 안에서 업종 변경 시기에 매장을 꾸린 거고 이곳은 이제 아예 저희가 작정하고 저희 인테리어 컨셉을 잡아서 들어간 첫 점포라서 이게 또 상 받았습니다. 이거 돈 주고 상 받은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간판 대상. 그거를 저희도 거꾸로 연락을 받았어요. 니네 대상 받았다. 전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정말로 손님이 뽑은 간판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이거. 사장님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네. 저는 이게 그러게 너무 감사합니다. 했지. 착각해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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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이 좀 많네요. 상시 근무 한 6명에서 7명 사이에요. 원래 더 많았어요. 몇 평이죠 여기? 여기 17평입니다. 매출이 나오니까 그에 맞는 돌아가게끔 할 인력 배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줄은 거예요. 원래는 한 8명까지도 더 썼었어요. 세상이 또 좋아지다 보니까 이 VD 메뉴인데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더 대박인 건 추가 결제가 돼서 매출이 올라요. 손님들이 직접 결제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서 그렇게 시키면 이 손님도 지나가는 걸 보고 본인들이 결제를 했어서 추가 결제가 일어나더라는 그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태블릿 메뉴판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VD 메뉴를 하신 거예요? VD는 또 서빙 로봇이라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요걸 쓴 계기로 또 좋은 인연이 돼서 제가 VD 컴퍼니에서 제작 지원한 사장의 탄생이라는 방송에 이제 특별 심사위원으로도 출연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자리였는데 그 친구들 보면서 저 장사 때 초기에 이제 초심도 느끼고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던 방송 같아요. 너무 내용이 좋거든요. 지금 자영업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왜 어렵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방송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프로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네네. 작은 가게에서 8,9천원 파는 건데 네네네. 다른 돈가스 가게도 되게 많잖아요. 연돈이 유행을 할 때 모짜렐라 돈가스를 정말 모든 돈가스들이 다 팔았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과감하게 모짜렐라 돈가스를 팔지 말고 체다 돈가스로 우리만의 메뉴를 팔자 해가지고 그거를 도입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 20명이 모짜렐라 돈가스를 먹으러 10군데의 매장을 나눠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체다 돈가스를 먹으려면 그 20명은 우리 매장을 다 와야 되니까 그게 정확하게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치즈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다른 데 없는 겁니다. 이거를 대표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근데 치즈 돈가스를 시켰는데 예. 이렇게 나오면 사장님들이 조금... 지금이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해서 많이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체다 치즈 돈가스가 없다 보니까 클레임도 엄청 나오고 막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치즈 돈가스냐 이러길래 저희만의 시그니처인 저희가 밀고 있는 형태의 치즈 돈가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모짜렐라 치즈보다 체다 치즈가 더 비싸요. 그럼 클레임이 계속 들어왔는데 네네. 밀고 나가셨던 거예요? 이걸 인정받을 수 있게끔 SNS로 알렸죠. 그러면서 연예인분들이나 정말 셀럽들이 왔다 가시고는 그분들이 올리신 피드를 보고 이걸 드시러 오셨죠. 그때부터는 뭐 클레임이 없었죠. 이걸 드시려고 여길 오셨습니까?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이걸 진짜 빠지신 분들은 못 튀어나오십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드셔가지고 드셔서 근데 이거는 네. 요즘에는 다른 데 파는 데 많이 없지 않나요? 많이들 따라 하십니다 이제. 아 저는 사실 그 따라 하는 걸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저희 직원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야 이게 우리가 애초에 노렸던 부분 아니냐, 진짜 이 체다 돈가스를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을 했고 이게 모짜렐라 돈가스처럼 이게 유명해질 수 있는 거면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사실 우리가 최초니까 그거는 뭐 저희 막 돈가스에 저희는 돈가스에 덮는 컨셉인데 별의 별걸 다 덮어봤어요. 제가 극한으로 해본 거는 초콜릿 녹여서도 부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거는 안 맞고 정말 별의 별걸 다 덮어봤습니다. 예. 그럼 체다 치즈 돈가스로 네네네. 매장을 30개나 넘게 만드셨잖아요. 네네네네.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 거 다 해서? 가맹점 매출 기준으로 9억 정도 나오니까 한 1년에 환산하면 100억 정도? 사장님이 개발하신 메뉴로 네네. 100억 정도 파는 거잖아요. 그죠. 뿌듯하시겠네요? 저는 그냥 매번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럼 사장님도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네네네. 창업을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옛날 사장님처럼 직장 다니면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창업이라는 게 성공했을 땐 정말 행복한 건데 실패했을 땐 정말 지옥과도 다름없거든요. 정말 신중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나보다 잘하는,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물어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정말 그 배움을 갈구하고 그 대표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오셔서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제가. 아, 옛날에 사장님처럼? 네네. 그냥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찾아가서 나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신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이 세상은 따뜻합니다. 테이블 오더, 포스, 키오스크, 서빙 로봇을 한 번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VD 컴퍼니가 유일합니다. 모든 제품이 연결되다 보니 로봇도 호출할 수 있어요. VD 웨이팅과 정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 관리되는 VD 제품을 사용하시면 사장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